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마술사 임시윤입니다. 우리가 어제는 발성주 첫날로서 복식 발성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악센트를 곳곳에 넣어야 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복식 발성뿐만 아니라 공명도 필요하기 때문에 공명 발성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단 주의하셔야 되는 건 악센트를 어제 배우고 오늘 공명 배운다고 해서 공명만 신경 쓰시는 게 아니라 이두 가지를 같이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공명 발성법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요. 집중 바짝 한번 해볼까요? 참고로 공명은요, 사실상 굉장히 과학적인 거지만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냐면요, 공명이라는 건 울림 있게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울림 있는 소리를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부비동이라고 해서 우리 얼굴이 이렇게 생겼다면 네, 우리 얼굴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자, 광대뼈 안쪽에 굉장히 큰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뻥 뚫려 있는 게 아니라요. 동굴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부비동이라고 불리고 이마까지도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의 기능은요, 참고로 우리가 숨을 쉴때 가습기처럼 촉촉하게 해주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끈적끈적한 액체가 생성이 돼서요, 여기가 코랑도 연결이 돼 있고 코는 또 입이랑도 연결이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실 때 습도를 조절해 주기도 합니다. 대신에 여기에서 액체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고장이 나면 액체가 이쪽으로 계속 흘러나오거든요. 그것을 바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축농증. 농이,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면 바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죠. 고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꽉 차게 되면서 코맹맹이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도 이 사이의 길이 좁아지면서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관리를 참 잘해야 된다는 게 문제인 거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로 어떻게 공기를 집어넣어서 울림을 만드느냐가 이제 관건인데요. 이 그림을 옆에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코와 입이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렇게 부비동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가 목소리가 여기서 나온다면 성대 때문에 성대가 이쪽에 위치해서 목소리가 이렇게 나온다면 가는 길에 장애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커요. 혓바닥이죠. 혓바닥인데 보시면 이쪽은 발음을 잘하기 위해서 자유로워야 되고요. 이쪽은 눌러줄 수 있어요. 눌러주고요. 그리고 위에 입천장, 연두개라고 해서 목젖 달려 있는 연약한 천장 있죠. 여기는 반대로 들어올릴 수가 있어요. 앞에서 보면 우리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아 해보세요 하고서 막대기로 여기를 누르죠. 여기를 눌러서 여기가 동그랗게 보이잖아요. 이 정도로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표정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성악가들처럼 만들어집니다. 성악하듯이. 단, 너무 어색하게 과하게 힘을 주시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웃으면서 티안 나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단순히 말씀드려서 모든 발음에 어를 넣으시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따라서 어제 배운 끊어읽기와 그리고 악센트, 그리고 어 넣기, 혀를 눌러서 어 발음 살짝 넣어서 한번 공명까지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해 보고요.
이렇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첫 글자마자 악센트 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말에 힘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말 끝에도 악센트를 주시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이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한번 넣어볼게요. 어를 넣기 전엔 이렇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카운슬러인 찰리 해리스는, 이런 식으로 해지스는 꿈이란 당신이 잠에서 깨어나며 잊어버리는 그 무엇이 아니라 당신을 잠에서 깨우는 그 무엇이다. 이렇게 아성이 많이 들립니다. 어린아이 아자라고 해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발음에 어를 넣으면 미가 아니라 미 이렇게 돼요. 입안의 공간이 넓어지면서 소리가 한층 무거워집니다. 미. 미국의 유명한 카운슬러인 찰리 해지스는, 는도 이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는 하실 때 입모양이 옆으로 찢어지기 때문에 는 이렇게 가벼워지기가 쉬워요. 는이 아니라 는 무겁게 가주세요. 꿈이란 당신이 잠에서 깨어나며 잊어버리는 그 무엇이 아니라 당신을 잠에서 깨우는 그 무엇이다라고 했습니다. 다도 다라고 하지 마시고 발음 살짝 넣어서 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겁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복식 발성과 즉 악센트와 그리고 발음 넣어서 공명까지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미션 클리어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언어마술사 임지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